팬이러시네요. 고맙습니다. 팬이면 다행이죠. 팬티가 아닌 게 다행이지. 네, 안녕하십니까 깨르TV 개소리고. 안녕하십니까 깨르TV 디스타TV와 깨르키즈 알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의 테란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갔다 왔는데도 잘하는데? 나 첫 경기인데 겁나 잘했는데 리얼로다가. 여러분들 스카웃 빌드 솔직히 손이 풀려야 할 수 있는 빌드인데 상대방 이건 막 가는 거를 막 이거 생각하면서 딱딱딱 하다가 딱딱딱 된 거야. 리티님 오늘 공화춘 먹었는데 건더기에 감자가 들어있었어요. 이러시네요. 자 이번 경기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전. 일단 이 맵은 테란전이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맵 테란전을. 왜냐면 좀 자원이 많아요. 그리고 테란이 막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좀 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 아, 이 서킷 브레이커 테란전은 내가 아무리 테란전에 좀 자신이 원래는 되게 자신 있어요. 저그전은 좋아하고 테란전은 자신 있고 토스전은 자신 없는데 이메 테란전은 자신이 없어요. 예. 너무 세 테란이 내가 감당이 안 돼. 특히 베럭 W 시작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 뭐 운영이랑 운영이 다 안 돼. 감자 판매 안 하냐고요? 감자로 때리는 거랍니다. 예. 맞아 보실래요? 뭐야 이거 벼락더블 아니고 다행이다. 가스 지역구 좋았구. 이거 나쁘지 않고 이거 벼락더블 아니니까 닥 뜨가자. 우리의 갓갓 빌드죠. 솔직히 제가 테란전에 이 빌드밖에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웬만해서 다 이기잖아 테란전은. 제 테란전 요즘에 진 걸 못 봤을걸요. 그만큼 이 빌드가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다가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빌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감자에다가 맥주 먹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버스 내면 옥수수로 잔돈 준다는데 맞나요? 이러시네요. 진짜 감자랑 옥수수로 한번 맞아보실래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강원도에서 그래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버스카드 찍거든요. 어릴 때는 티머니 썼거든요. 티머니. 요즘에는 버스카드 다 되거든요. 정말 강원도 사람이랑 결혼해라 씨.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가가지고 감자 이래가지고 뺨때기 맞아라. 결혼 못해라 씨. 네, 진원님 안녕하세요. 비 엄청 많이 왔는데 원주 잘 갔다 왔냐고 하시네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제가 방송을 안 켰으면은 사고 난 거였고, 예, 방송을 켰으면 잘 갔다 온 거였는데 잘 갔다 왔죠. 의학 배고파님 안녕하세요. 지우개는 어디 있나요? 이러시네요. 지우개가 뭐야? 환승 있나요? 있어요. 버스 환승 옛날에 생겼거든요. 정말 원주에 있을 거 다 있다고. 이티형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그 감자 얘기해놓고 사랑해요 하는 사람을 다 구라야. 우리 엄마가 감자로 놀리는 사람 만나지 말랬어. 어머니는 말하셨지 감자를 즐겨라. 아직 나가 있을까? 밑에서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맥도날드 있냐고요? 있어요. 못 들어가게 찍 찍. 지지부 있다구요! 다 있어 다! 웬만한 거 다 있어. 웬만한 거 웬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다 있어요 여러분들. 강원도 원주도 안 가본 것들이 정말 님들 원주도 안 가보셨음? 한국 사람 맞음? 언제 포장도로 있냐고요? 할 말이 없다. 홍천에서 군복무 했는데. 아 그래요? 홍천에서 군복무 했습니까? 저도 11사단 나왔습니다. 허락! 병장! 관! 택! 생존 신고합니다! 이티 형사랑 해요.
우리 형 사랑한다는 거야? 뭐야? 우리 친형을 사랑한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군필님 천원 감사합니다. 아 3기만 나오셨습니까? 어? 저희 형이 3기가 나왔는데 저희 형은 3기간 나왔고 저는 11사단 나왔어요. 뭐 짠 건 아닌데 둘 다 홍천에서 근무했어요. 3기가 좋지. 아 형 사랑한다고? 경찰? 그런 쪽입니까? 아 뭐야 왜 위에 터렛이 있어 이 사람. 왜 있어? 왜 있냐고. 드라군 이렇게 보여줬는데 터렛이 왜 있냐고. 네 백이부충대 나왔어요. 백이부충대 강원도 사람이니까 백이부충대 가지. 다 살려야 돼요. 하나는 올라가고 빨리 스타게. 이거 잡힐걸? 이게 왜 보여? 보이네. 와, 잘하네. 애초에 터렛을 줬다고 지을 상황이 좀 맞았나라는 좀 의심이 드는데. 아, 저렇게까지 했어야 돼? 터렛을 너무 많이 짓는데, 생각보다. 아! 아니, 저 정도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원래?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대단하네. 약간 안정지향적인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니까 저랑 좀 성향이 좀 다르네. 딱히 본 거라고는 드라군 두 개로 입구 막는 거밖에 안 봤거든. 그 근거하에 터렛을 저만큼 짚고 내려왔다라는 거는 진짜 소심하거나 그죠? 정말 그 소심쟁이거나 아주아주 그 소심에 소심을 달고 사는 분이거나 그죠? 아니면은 정말 저의 의도를 눈치를 챘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 내가 눈치를 챌 만한 상황을 안 준 것 같거든? 그러면은 상대방의 성격은 약간 트리플 A형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원주에서 권은택 어딨어 하면 다 알아주냐고요. 소리 아무도 몰라. 단 한 명도 모릅니다. 단 한 명도. 네, 지나가다 어! 권은택! 이티!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찍! 찍! 많이 찍어? 미친. 으아, 상대방 레벨들 아는 느낌인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마인 제거나 해볼까? 마인 제거 좀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잘한다. 사실 잘하시네요. 약간 그 처음에 눈치를 어떻게 챘을까가 좀 의문이긴 한데 근데 그걸 떠나서 기본기도 출중하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별다른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 머릿속이 새하얗네요. 졌구나 뭐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또 얘기하겠지? 여기서 클로킹을 해가지고 사실 스캔을 좀 쓰게 만드는 거야.
스캔을 쓰면은 스캔 한 방을 쓴 거죠. 그럼 또 못 들어오죠. 좀 기다려요. 스캔이 끝날 때까지. 근데 또 사라라라라 뛰어가가지고 마인 역대박을 터뜨리고 그리고 와가지고 세리방이 또 때리면은 스캔 그리고 탱크 한 개랑 제거 한 겁니다. 질럿 한 개로. 요런 식으로 일단은 비벼보고요. 자네만도 멀티가 아니니까 저도 뭐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천천히 할게요. 또 스캔 써야 돼요 이거. 계열받을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이렇게 트립 뭐야 그 닥트빌드가 상대방의 타이밍을 막는 방법이에요. 이게 실제로 요거 믿고 옵저버 안 가는 거예요. 괜히 옵저버를 쳐 안 가는 게 아니고 요거 믿고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도 이제 멀티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막았고 결국 막아냈으니 저는 뭐한다? 멀티 준비해야죠. 그래서 여기 제거하고 멀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으면 돼요. 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상대방 멀티 할 때 나도 멀티 하는 거고. 문제가 있어요. 이제 상대방이 리콜 데뷔를 할 텐데 아 이 리콜을 어떻게 쓰느냐 되게 관건이거든요. 리콜을 해야 돼. 안 하면 나도 진단 말이지. 그래서 어디든 해야 되는데 어디로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를 털에서 짓지 않았을까 라는 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찔러보죠. 뭐라도 되겠지. 이거 어차피 실패하면은 나도 못 이겨.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실패하면 못 이기니까 일단 해봐요. 몰라. 아몰랑.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일단 스캔을 깼는데 샹. 일단 커맨드를 깨는 건 지금 SCV 때문에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아머리 사포트 깹시다. 그 사이에 리콜과 멀티를 동시에 선택을 했죠. 정이 다 있어. 사포트를 좀 노렸어야 됐던 건데 왜냐면 배슬이 없으면 아까처럼 계속 막히거든. 그래서 사포트를 좀 노렸던 건데 그 플레이가 좀 잘 안 됐고. 뭐 나올 건데 당연히.
멀티는 그렇다 치고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건데. 머리가 복잡해요, 그죠? 되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더 깊게 깊게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다면 급하게 안 할 거라고. 그러면 골초를 쓰네? 아, 죽겠다. 브록. 전투를 부른다. 명령입니다. 명령 대리죠. 알라소이샤 두소라 제하우스 두라소스. 내 목숨을 라이언 파일럿이 망했는데. 전투를 부른다. 아, 엄마 저 잘 싸우게 해주세요. 한번 무리하는 순간 끝이긴 하거든. 아, 굉장히 무섭네요. 대박 아니야? 올라가다 죽나? 이거? 대박으로 느꼈는데 후박 후박하네 아직. 사람이 잘해가지고 저도 방심을 못하겠습니다. 세상 서럽네. 혼이 없어요. 목적 없어도 뭐 이 정도로 게임할 수 있다라는 건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 다크 막힌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상대방이 나오는 공격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안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미쳤거든요. 그냥 미쳤어요. 그냥 뭐 테라는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게임하시면 되는데 많이 미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미쳤어요. 몇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심이고요. 네. 테란이 좀 그래서 이 맵에서 서킷 브레이커를 제가 좀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데 마인드거 마인드걸 개떡같이 돌파구 한번 보여달라고요. 여신아 드세요. 숨 자꾸 보여달래. 나도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미 하세요. 아 짜증나.
돌파구를 보여달래. 난 돌파구를 못 찾고 있구만. 돌파구를 알려주세요 좀. 미쳐버리겠어. 일단 여기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사내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리콜을 가면은 손해예요. 리콜을 가면 안 돼요. 이 진짜 바보 같은 선택은 지금 리콜하라는 선택이거든요. 바보들아, 리콜을 어떻게 해 여기서. 씨. 비용이 개자식 좀. 비용이가 오늘 저한테 페이스북 갑자기 태그를 하더라고. 오랜만에 얘가 또 영상에 대한 그런 것들 또 태그 안 아니면은 또 좋은 거 보여주나 이 생각으로 딱 열심히 봤는데 개떡 같은 그 깜짝 놀래키는 거 있잖아요. 개자식. 뭐야 이거. 이거 상대방 이러면 진출을 못해요. 여기서는 내가 이거 하면 돼. 갑니다. 돌파구 찾았다. 이거다. 답은 12시를 깨는 것이다. 어 깜짝이야. 아 이 병 아니다. 답이 없다. 답을 찾지 못했다. 피했다. 빨리 부대정을 다시 해야 된다. 싸울 준비해요. 되게 못 싸운 것 같은데 이겼네. 생산 생산 생. 게이트가 왜 이렇게 없어? 이게 다야? 근데 이겼네. 돌파구 찾았다. 찾았음. 엿 먹으라 해서 죄송해요. 찾았네요. 역시 GT죠? GT다. 이걸 찾네. 이걸 싸움으로 찾았어. 깨려고 할까? 다음은 캐려. 프로토스의 고수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테란전은 답은 캐리어라고 했어. 아비터 다 빼요. 그래서 양방향을 막 펼칩니다. 아니 뭐하냐. 존나 멋있었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커맨드 순삭 마인도 제거. 아 방송이요 10시요 오늘은 늦게 했어요. 원주 갔다와가지고 오늘 늦게 한다고 공지했었죠 여러분. 이건 내가 오 자레방이 아 뭐야 왜 이렇게 부대가 많아. 234 234 23 234 얘는 뭐야 어디서 왔어. 뭐야 나 병력 왜 이렇게 많아. 이긴 것 같아요. 이긴 것 같은데 이게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 사내보다 자원이 좀 있으니까 테란이니까 아직 모르는 것 같고
리뷰를 좀 효율적으로 소모를 해야 우리가 얘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효율적으로 소모를 할 방법을 모색해봅시다. 우리 캐리어를 뽑을 수는 있으니까. 자, 그러면 리콜을 한 번 더 12시 쪽에 이번엔 들어가서 이득을 보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단 아비터는 펼쳐서 나중에 그 캐리어가 나왔을 때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펼쳐놓고. 이런 식으로 멀티 들어가. 상대방이 깰 곳이 많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캐리어가 나왔을 때 난전을 뭐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반응이 중요한데 상대방 반응이 좀 못했죠. 지금 제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리콜 뭐 이런 거 굉장히 또 깔끔합니다. 이러면서 캐리어 딱딱딱 찍고. 자, 12시가 정리가 됐대. 근데 우리 그동안에 캐리어를 모았으니까 괜찮아요. 병력이 있다? 상대방 이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가 멀티예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아무래도 정면 쪽에 나갔다가 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나와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게 금방 또 토스가 200이 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멀티를 선택을 했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던 바죠. 캐리어를 모을 시간이 필요했던 우리인데 결국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바라던 바다. 바라만 보다. 나만 바라봐. 오, 연계 백수. 상대방도 살짝 이거 의심해 볼만한데 이거. 안 들켰고요. 안 들킨 거 같고요. 안 들켰는지 모르겠네요. 캐리어만 있으면 돼. 캐리어 좋아, 캐리어 좋아. 밥 먹을 때도 캐리어, 밥도둑은 캐리어, 캐리어 너무 좋아. 인터셉트 업그레이드요? 했어요. 이제 이거 많이 안 해서 시청자분들도 하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호호호! 더 모아야지. 세미비. 봐마, 왜 의자를 깨물어? 뭐가 불만이요? 세상 불만이야, 아주 고양이 주제. 봐마, 이따 놀아줄게. 가 있어. 일하잖아. 흘려줘 지금.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갈게요. 이제 리콜을 통해서 본진 앞마당 멀티 쪽 이제 아비터스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시죠? 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 이걸 버리고 이쪽으로 온다,
우리는 그냥 뭐 멀티 다 낀 다음에 도망가면 돼요. 아 돌아가면 돼요 리콜로.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다가 사실 이를 올 거 아니야. 우리 또 여기서 여기 깬 다음에 오는 상대방의 그걸 또 막으면 되는 거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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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 맞죠? 이거 깨고 캐리를 뭉쳐. 캐리를 뭉친 다음에 리콜 샷 하면은 여기로 오죠. 사리바 여기 온 병력들 잡을 수 있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 캐리어의 운영은 어렵지 않습니다. 느낌 가는데 여러분 느낌. 탱크를 다 잡고 사리바 멀티도 깨고 나중에 후반 가면 이렇게 캐리어를 아비터와 함께 연계하는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어떻게 찍어? 여기 잘 찍어지. 멀티 깨져도 상관없어. 돈은 이미 무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죠. 또 사리바 이거 또 혼내주러 가야지. 우리 또 아비터 리콜 대기하고 있죠. 딱 정리하고 다 막았네 쭈바 이러면서 우리 병력들 한번 찍고 아비터 하나만 더 찍고 캐리어 찍으면서 일로 오죠. 근데 굳이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 더 빨리빨리 하기 위해. 네, 탱크 점멸. 모든 상대방의 그것들이 또 녹아버렸어. 여기 또 들어오는 거 얼리기. 하나 더 있지롱. 이거는 뭐다? 병력 리콜. 찍. 꿀잼 꿀잼. 밤이 보인다. 아 엿먹으라 해서 죄송합니다. 답을 찾았네요. 못 찾을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캐리어와 뭐 아비터의 극혐 운영을 또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하비올리 이번 캠프 베스부터. 베스를 이제 캐리어 나온 시점부터 좀 뽑기 귀찮거든요 솔직히. 지금 제거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다크템플러 같은 거 찍었을 때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죠. 아니면 또 아비터와 그냥 캐리어랑 같이 써도 상대방이 이거 막기도 힘드니까. 게임을 만약 정말 만약 정말로 열심히 게임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다 깨줘요. 그럴 수 있지. 상대방이 잘했거든. 못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울 수 있어. 상대방이 아니 아쉬운 상황인데 아쉬운 상황을 요런 식으로 깨주면 절망적인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이제 휴. 잘하시네 상대방도. 다크 막은 거부터 분명 이거는 정말 소심하거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후반 플레이를 보니까 상대방이 좀 소심함이 좀 드러났죠. 그래서 그 소심함을 이용해서 캐리어까지 연결시키는 플레이를 되게 잘해줬어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찍. 배틀크루저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